안녕하세요. 노하우 목사입니다. 우리 몸이 병이 오는 것은 자세가 틀어지고 몸이 틀어지면 모든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운동을 통해서 바른 몸을 가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정 운동 중에 첫 번째 구르기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병은 틀어진 병이기 때문에 이 다리 길이가 안 맞으면 온몸이 비틀어집니다. 그리고 언밸런스인데 이 다리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구르기를 하면 다리 길이가 맞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고관절의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여자들은 치골이 제자리에 들어가서 생리통이 없어지게 되고 또 옆에 있는 그 골반에 있는 살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꼬리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갑상선 기능저하 비대증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등이 바로 세워지니까 몸을 바로 세우는 데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를 때마다 아래에 있는 장기 그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명이 생기니까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이 구르기 운동을 하다 보면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르기인데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한 1분 정도, 횟수로 따지면 한 3, 40회. 안 되시는 분은 한 번, 또 되면 두 번.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머리 운동이기 때문에 언제나 적당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구르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올라오지 마시고 억지로 조금씩 이렇게 굴러주시다가 발끝에 힘을 주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르는 이 자리는 요가 매트가 제일 좋습니다. 딱딱한 곳에서 구르면 더 효과적이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꼬리뼈가 까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이 머리까지 올라가고 과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등만 바닥에 닿을 정도로 해주시면 우리 온몸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고관절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꼬리뼈가 틀어진 사람은 이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구르면 꼬리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구르시면 이게 바르게 구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구르셔서 몸을 바로 세우는데 좋은 효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운동은 엉치대고 눕기입니다. 엉치뼈에 대어 누우면 부인과에 있는 장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엉치뼈가 제자리에 올라가게 돼서 작은 근종, 무릎, 요실금, 그리고 치질 이런 쪽으로 많은 효과가 있는 그런 운동이고 이 운동을 통해서 허리가 근육이 풀어짐으로 인해서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이 운동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2분 이상이 되면 머리에서 허리를 굳힘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니까 2분 이상은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는 방법은 두 손으로 목침을 힙에다가 완전히 부착한 다음에 뒤로 눕습니다. 누우면 팔을 위로 올려도 되고 밑으로 내려도 되는데 이 허리에다 대면은 허리가 굳어버려서 안 되고 허리 밑에 보면 엉치뼈 여기에 대면은 특징이 시원합니다. 여기에 대고 약 2분 정도 누워 있어야 되는데 2분이 지나면 머리에서 허리를 굳히게 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고 합니다. 아주 편안하게 약 2분 정도 누워 있으면 모든 장기가 위로 올라와져서 회복되는 그러한 두 번째 운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흉추 7번 대고 눕기인데 하체가 바로 잡혀도 상체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오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등을 바로 잡아서
척추를 세우면 몸통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니까 모든 질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누워서 목침을 되겠습니다. 이 7번은 정확하게 어디냐면 이 어린아이가 젖먹었을 때 트름시켜주는 자리가 되겠고요.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브래지어 끈이 지나가는 것이 7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대고 누우면 온몸이 쫙 펴지게 되는데 우리 몸에 살이 찌는 것은 흉추 7번이 틀어지면 머리에서 아랫배에다 살을 찌워서 몸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먹는다고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뼈가 틀어지면 틀어진 자리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살을 찌우기 때문에 등을 바로 세우게 되면 아랫배도 없어지고 우리 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위가 안 좋으면 불면증도 생기고 또 혈압도 안 좋아지고 각종 질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등을 세우는 것은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걸 대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3분 이상을 누워 있으면 머리에서 등을 이게 굳혀서 오히려 더 통증을 오게 되니까 정확하게 약 3분 정도를 누웠다가 일어나면 좋은 효과를 보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주 몸을 바로 세우는 운동이니까 좀 자주 이렇게 해주시되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3분씩 그리고 더 하고 싶은 분들은 1시간 간격으로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 잘못 일어남으로 인해서 허리가 틀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완전히 몸을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고양이 자세로 일어나면 허리에 무리가 없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몸을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팔을 밀고 고양이처럼 이렇게 일어나시면 무리 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운동 중에 마지막 걷기 운동입니다. 이 걷기 운동을 통해서 몸에 있는 모든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 시간상으로 약 20분 이상을 걸어줘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 네 가지 교정 운동은 에너지 운동이 아니라 머리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골반에 있는 이 살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구르기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살이 없어지게 되고 온 전신의 몸을 잘 관리하려면 이 걷기 운동을 잘 해줘야 몸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로 서서 뒤로 달아보겠습니다. 깍지를 끼고 밑으로 쭉 내립니다. 내리면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허리가 뒤로 약간 제껴지는 S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숙이고 운동을 하면 뭐 효과는 없습니다. 이렇게 뒤로 지켜서 허리가 S라인 나온 다음 목은 15도 정도 위로 올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무릎으로 뒤꿈치만 들었다 놨다 해도 되고 또 앞으로 걸어가도 되지만 집에서 운동할 때는 뒤꿈치만 떨어져도 머리에서는 운동하는 줄 알고 제 기능을 다 발휘해 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하려고 해주면 몸에서 이걸 읽어내가지고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되면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효과적으로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머리 운동이지 에너지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데 이 운동을 통해서 살이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요요 현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요 현상이 있다면 이 운동이 아닌 다른 운동으로 살을 뺐을 경우가 많습니다. 즐거운 운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목침을 이용한 세 가지 운동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좋은 운동이 되길 바랍니다. 발목치기, 발목 펌프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에는 새끼발가락의 방광경과 발바닥의 용천이라고 하는 신장경이 뒤꿈치를 타고 아킬레스건 뒤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발목을 이렇게 자극을 주면 신장과 방광이 자극을 받아서 튼튼해지는 그런 발목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되
머리 운동이기 때문에 역시 발목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치면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좀 아프지만 자꾸 하다 보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쪽 25번 이상 그리고 또 한쪽 25번 이상 해야지. 만약에 양쪽을 번갈아서 이렇게 하시면 근육 운동은 될지 모르지만 머리 운동이기 때문에 잘 머리에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쪽 25번 이상, 한쪽 25번 이상 하시면 정말 신장 방광이 좋아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목침을 목의 가운데 댑니다. 그리고 목을 좌우로 움직여주면 목이 접질려 있는 사람은 목이 아프게 되죠. 그런데 아픈 데는 가만히 있으면 머리에서 목을 풀어줍니다. 안 아프면 또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는데 여기에 효과는 혈압이나 치매는 목이 접질려서 근육이 굳음으로 인해서 와지는 혈류에 의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리도리를 해주시면 혈압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목이 풀어짐으로 인해서 중풍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좋을 때 이렇게 몸을 잘 관리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주신 몸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목침 깔고 앉깁니다. 목침을 깔고 이렇게 앉으면 상체가 바로 섭니다. 우리 몸은 상체만 바로 세워도 장기가 제재를 찾아가게 돼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목침을 깔고 앉는데 방석을 위에 올려놓고 깔고 앉아있으면 아무리 오래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고 스스로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